지금 제가 옆판 타임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엮어 가보려고 합니다. 예, 엿도 있고요, 젤리도 있습니다. 예, 복분자 젤리. 우리 오빠야들이 아랫도리가 말을 안 듣는 신부들은 복분자 젤리를 드시면 아랫도리에 예, 서거라 또 돌리거라 밤새도록 예. 방금 소개받은 민서품바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예.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도 부담 안 쓰러도 됩니다. 예. 오늘 금산 인삼축제에
3일째 이래 올려온 민사품바입니다. 여러분들이 잘 못하더라도 큰 박수 함성을 이렇게 질러주시면 오늘 그냥 뭐 이 자리에서 뼈를 묻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열심히 한번 재롱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. 늘 이렇게 일부 공연에는 나이 드신 우리 엄마 아버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첫 곡은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유튜브에 또 민서품바 TV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이제 구독해서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첫 곡으로 또 이렇게 신청곡을 또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첫 곡으로 한번 불러봤고요. 제가 원래 첫 곡으로 정해놓은 노래로 또 이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뭐가 나올까요? 예, 물도 하나 좀 갖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고, 예, 맞아요? 그죠? 예, 나이가 젊어도 그렇고, 나이가 드셔도 그렇고, 누구라도 고비고비 넘는 그 고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. 예, 참,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좀 넘었거든요. 50 넘은 제가 30대 때, 50 먹은 언니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. 살아보니, 예, 50 고개를 넘어보니, 참 그 심정을 알겠고, 지금까지 50년 넘게 동안 사는 동안, 예,
이게 살아온 그 굴곡들이 참 이렇게 그때 그 언니들이 한 말이 뼛속 깊이 사무치고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, 또 70세 되는 우리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이해가 안 돼. 예. 그 나이가 되도록 제가 살아보면 또 그때 그에 참 그랬었구나 하는.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, 그죠? 그 사는 그 방식들이. 아유, 너도 한번 살아봐라. 지금 제가 50이 이제 조금 넘었는데 50 훨씬 넘으신 분들은 다 그 이해하시지, 그죠? 예. 그러니까 이 가사,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참 그런 나의 인생에 관해서, 예, 그런 굴곡들이 싹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이게 노래라고 합니다. 예. 극하게는 우리 언니 땀 닦는 거예요? 눈물 닦는 거예요? 눈물 닦아? 아이, 땀 닦네. 아이고, 언니도 연극도 잘하신다. 자, 예. 자,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, 노래로서 또 이렇게 땀이 아닌 눈물이 한번 흐르도록 또 제가 노래를 한번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노래도 제가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근데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. 예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성원을 한번 보여보려고 제가 열심히 한번 배워봤습니다. 아, 미스터.
세 곡밖에 한 게 없는데 제가 뭐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는데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뿌려놓으면 저보고 어떡하라고요. 오늘 밤에 또 민서품바 뭐 500m로 이렇게 수청을 들라 그러는 거는 아니겠지. 아이고 지금 막 수청 들라고 막 이렇게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뿌려주신 우리 회장님 순번은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겠는데 까마득한데 예. 예, 이 정도 되면 순번을 조금 당겨드려요. 노래 예? 노래 하나 예. 통나무지 돈을 갖다가 이마에 드렸으면 뭐 1절에 2절까지 불러드려야지. 그래갖고 오늘부터 돈을 줍지 말았기 때문에 이렇게 쫙 피갖고 불러. 아이고 맞아. 마치 그지 언니 돈 많이 주는 사람 최고 아이가. 예. 뭐 몸이라도 줄만 하면 줘야 되지 뭐.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어가지고. 예. 잘해드릴게. 예. 밤이나 낮이나. 헝헝헝헝. 네, 자 우리 회장님 신창곡 통나무집 한번 가도록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근데 잘 못 불러가지고 아셔? 죄송합니다. 예. 그래도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이 무대에서 불러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. 예. 우리 회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어갖고. 자, 이제, 쭉쭉쭉쭉 한 세 곡 엮어서 신나게, 예. 한번 가도록 해볼게요.
지랄하고 날씨가 더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예? 덥다고요? 우리 오라버님도 더우세요? 그 여 무대 위에서 날구지 떠는 전 얼마나 덥겠어요? 예? 에어컨? 뭐 하세요? 에어컨 좀 빵빵하게 안 드시고 예. 여기 서가 계시는 분들 다 막혀갖고 막 여기 담 딱 쳐갖고 에어컨 빵빵 틀어볼까? 예. 아유, 오늘, 그리고 금산 인삼축제 우리 저희 봉우에 놀자 우리 공연단. 아우, 감사합니다. 오락하면 제가 갈 수도 있는데, 아유,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유, 예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멀리 한 번씩 더 봐야 되겠다. 예. 10일까지 이렇게 축제를 한답니다, 여러분. 근데 오늘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. 예. 어제보다도. 어제 손님은 개코도 아니었네. 예. 오늘 계시는 분들 진짜, 예. 매너 좋으시고, 예. 인간성 좋으시고,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추신 아주 그런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 분만 골라서 여기 오신 것 같아. 예. 예. 한 개도, 예. 덥지만, 안 더운 마음으로 열심히, 더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예. 잘하면은 막 박수 치면서 앵콜! 이렇게. 제가 한 시간만 공연을 하겠지만, 그래도 앵콜 듣고 노래하는 거하고, 저 스스로 노래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. 그죠? 예, 예. 대구 경상도 사투리 들으니까 좀 어때요? 괜찮아요? 귀엽지? 깨물어주고 싶지? 우찌 한번 꼬시보고 싶지? 예. 도전해보이소. 예. 가능합니다. 왜냐면은요, 제가 예, 싱글이거든요, 지금. 안 넘어올까? 아닌 것 같다고요? 안 넘어올 것 같다고. 와, 하여튼, 이런 오라버님 때문에 내가 지금 솔로로 있는 거예요. 예? 아, 진짜 짜증나 죽겠어. 왜 찔러보질 않아? 꼭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. 예? 남자들이 처지빛깔이라 해, 제 앞에. 근데 저보고 다 그래, 이 오라버님처럼. 찔러도 안 될 것, 안 넘어갈 것 같다고. 예. 그 다음도 안 넘어갈 것 같다고 그럽니다. 아니라 해, 그 다음 어디서. 거두고 말을 해야지. 나 한번 거두면 넘어지고 싶다고, 지금 시방. 예? 미치겠어, 예. 아유, 밤마다 괴로워서 잠 못 자는 심정을 알란가 모르겠다, 내가 진짜로. 예. 해보지도 안 하고. 예? 오라버님, 우찌 한번. 도전 한번 해볼래요? 예. 일단은 해보고 말씀하이소. 예?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될 것 같다고. 예. 제가 그렇게 도도해 보여, 예? 막, 어째, 남자들, 돈 많은 남자들 시지, 막, 뒤에 막 줄 서기가 있을 것 같아, 예? 난 겨우면 반 느낌이게 줘. 예? 난 겨우면 반 느낌이게 줘. 예. 오케이. 아니, 뭐지, 검사하게 뭐지 좀 될랑 같다. 예. 여태까지 정말로 제가, 예, 좀, 뭐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, 아무도 전신만신 것 하시더라고요. 아니, 있겠나, 이렇게 하면서. 어째, 오는 거야, 지금? 네! 자, 우리 오라버님 하는 거 봐가면서, 오늘 이 자리에서, 예. 제가 공연 시간이 이제, 한 시간 남짓, 예, 남았습니다. 그동안에 우리 오라버님, 그래도 돈도 좀 쓸 줄 알고, 매너를 여자한테 좀 보이봐야지, 여자가 실제 넘어가주지, 예. 땡땡 뻗어가지고 하는데, 왜 넘어가주노? 하는 거 봐서! 예, 예. 오케이, 말이야, 오케이.
이렇게. 네, 나도 우리 오라버님 하는 거 받았어. 자, 잘 해야 된다. 어? 봤지? 잘 해야 된다. 자, 가보자. 여보, 자기야, 때리 차라 막 갔다 오나 참 한 개도 안 겁나더라. 이래가 제가 남자를 못 믿는 거예요. 자,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신 분인 걸로 알고 제가 예, 계속 제가 눈여겨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해보겠습니다. 예. 도끼로 나무를 갖다가 열 번 집어갖고 안 넘어가는 나무거든 뭐. 대충 까니까 한번 찍어보고 어? 별로 성의도 보이지도 안 하고 한번 몇 번 띡띡 찍어보고 갚고 극하이 안 되지. 맞지 그지 언니들? 예, 제대로 한번 찍어보라 카이소. 뭐. 맞지? 저도 제대로 찍는 남자가 없어가지고 이래 혼자 살아요. 내가 혼자 산다는 게 진짜 거짓말인 줄 아는가 없네. 진짜라 얘. 예. 옆에서 아시는 분들이 가시다 혼자 외로워. 밤이 외로워해. 예.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예. 오늘 어쨌든 간에 금산 인삼축제에 와가지고 여기 마음씨 좋은 충청도 사람들 한번 제가 이렇게 예? 지랄 떨지 말라고 예. 아 가라고. 예, 좋은 사람 오늘 어쨌든 간에 금산에 와가지고 제가 오늘 한 다리를 거는 사람한테 제가 오늘 한번 넘어줄게요. 어쩌든지 간에. 예. 자, 갑시다!
예. 앵콜 해주는 것만 해도 어디고. 맞지, 그죠? 어. 이 여수로 갔다가 입 붙이다는 매로 딱 붙이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. 예. 예, 정말 감사합니다. 예,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. 제가, 이렇게 각설이 어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, 예, 잘 시부를 칠도 모르고, 예. 근데 우리, 저 혼자서 장구를 갖다가 제가 노래하면서 장구 치는 거는 잘 못하는데, 요 난타로 여러분들한테, 이렇게 합동 난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시면 또 박수, 함성 지르면서 앵콜이라고 이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. 예. 마이크 꺼내 놔도 되지? It's go time, baby!
묵은 한 개 발락하면 시가 만팔이 빠지는데 이게 어디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 아유, 땀이 눈에 들어가갖고. 예. 예. 자, 계속 한번 남은 노래는요? 네? 아, 한 개 남았어요? 이야, 제가 지금 제 시간이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땀이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고요. 예. 식은 땀이라. 예. 저희 4대 품박 우리 봉구리 태일이 선배 선생님께서 뒤에서 순서 제 시간 끝나면 올라오시려고 막 기다리고서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막 사지 육신이 벌벌벌벌벌 떨리가지고. 예. 그래갖고 지금 이게 나는 땀이 식은 땀이라. 식은 땀. 어휴 죽겠어요. 예. 가수 때 무대 올라가가지고 내 뒤에 태진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오순을 저금저금 음삼서 내 노래 참 잘하는 노래 갖다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 벌벌벌벌 떨리갖고 그거하고 똑같네. 예. 우리 사대품바 우리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엔젤님. 예. 인정 오셨어요. 예. 끝났는데 또 우리 서봉구 단장님 공연 보러 오셨구나. 예. 예, 정말로 뒤에 계십니다. 준비해서 정말 예 웃고 울리는 우리 서봉구 단장님의 공연들 여러분들 천천히 속 시원하게 관람하시고요. 자 민서품반은 또 이렇게 마지막 곡으로 예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노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
늘 사랑해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